이제 자동화 시설을 만들 거야. 정말 어이없고 쓸모없는 짓이지만 이제 자동화 시설을 어느 정도 만들 겁니다. 이제 전기만 집어넣으면 되도록.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네 개. 그냥 바로 구워버려. 와, 씨 많다? 마음 같아서 화로도 전기화로를 쓰고 싶지만 그게 안 되기에 화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았어.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 정말 쓸모가 없구만. 자, 정말 토탈워에는 데스크탑에서 해서 그런가요? 토탈워? 아니, 토탈워는 아니? 똑같은데? 똑같아. 토탈워나 요즘 방송은 최근에 했던 방송 한 세 달 동안 방송은 다 이 똑같은 장비로 했는데? 데스크탑 안 쓴지 좀 오래됐어. 데스크탑을 안 쓴지 조금 됐습니다. 꽤나 됐어. 보자, 여기서 이제 바로 집어넣을 방법이 없나? 사이언스 팩. 어마어마하구만. 숨소리가 들린다고? 내가 너무 앞에서 가는가? 마이크를 너무 앞에서 얘기해서 그런가? 지금은 어때? 지금도 잘 들리지? 지금 더워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 또 금방 하다 보면 적응돼.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킬러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 철판 언제 다 완성되냐 제가. 하루 종일 꿀래 저거. 빨리 꿀라고. 좋아, 좋은 산업화다. 멋진 일이야. 석탄은 상자 하나 만들어 놓을까? 좋아, 전력이 이제 부족할 거거든. 이제 전력을 늘릴 거야. 전기 발전기 두 개 추가. 그 다음에 보일러도 좀 부족할 건데. 돌아가나 전부 다? 온도가 떨어지네. 아, 이래 됐네. 온도 다 맞춰졌네. 괜찮구만. 아,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가 떨어지네. 그러면은 석재 용광로. 야, 돌 좀 대봐. 오케이. 가란 중간에 끼워 넣어야겠다. 이러면은 되겠지? 오케이, 온도 관리 완벽하게 되고 있고. 잘 올라가네. 여기 뒤에 100도, 앞에는. 앞에 72도. 빠밤밤, 팩토리오. 가뜩이나 공포게임 스토리 쓰고 있는데, 팩토리오 숨소리 개득! 아. 좋았어. 이제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볼까. 멋진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쭉 해서 이거는 여기다 모으고. 이건 쭉 해서 여기다 모으면 되겠네. 투입기 철땡이가 필요해. 오케이. 이거 딱 되네. 일단은 됐고. 오케이, 완벽해. 이거 갖고 참 잘한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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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됐고. 이제 이걸 옮길 거야. 싹 다 옮기고. 그럼 여기서 빠른 투입기 갖고, 빠른 투입기 갖고, 여기다 모을 거예요. 쭉 철땡이. 여기서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철 딱딱 하면 끝! 좋아! 아주 멋지구만! 펌프 배관, 펌프 배관 일러 환을 하면은 옆라인 증기가 뭐 된다고? 아, 그래요? 휘엔님 방송 보고 있으면은 게임 공략을 보는 것 같네요.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발전량, 최대 발전량. 저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나 더 해갖고 그 다음 뒤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걸 살짝 턱 붙여주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잘 돌아갈 거예요. 발전량 이 정도면 충분해. 더블 치고도 남을 거예요. 됐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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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이만 논다. 뭔가 좀 더 더 모을만한 거를 좀 더 더 모아줘야겠구만. 야, 철레나 빠른 투입기 하나 있지? 뭐 하나 더 달지 뭐. 하나 더 달면 안되겠어? 좋아, 더블 코어로 하니까 이제 뭐 충분히 물량을 쏟아내는구만. 이것이 바로 더블 코어다. 이 철을 모아서 아니다 자 이래놔 또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뭘 더 만들어볼까? 저거 회수해갖고 회수해서 사이언스 팩 57개. 다음 연구소에 던져버려. 오케이, 이제는 빨간색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모으러 갑시다. 철 같은 거 있다가 생산량 단지 뒤쪽으로 해갖고 하나 똑같이 하나 더 만들고. 뭐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되겠어. 자, 1번 돌려갖고 착착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도 떡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쿵 던져주면은 자동생산. 문제는 이제 석탄을 수동으로 넣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석탄을 수동으로 집어넣기가 매우 귀찮단 말이야.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매우 좋은 방법이 있지. 맞잖아, 석탄 일일이 집어넣기 얼마나 귀찮아. 만들면 돼 똑같이. 여기는 이제 석탄 채집하는 걸로 해가 하나 둘 그럼 석탄을 쭉 캡니다. 야가 이제 신나게 석탄을 캘 거예요.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에요. 석탄 이제 지대로 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하나 더 달아야겠지. 긴팔 투입기 몇 개 더 해갖고 하면은 자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끝났어.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석탄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겠지. 뭐야, 왜 안 집어넣어? 아, 잠시만.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된다. 맞다.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돼, 이거. 한 바퀴를 돌려야 되네. 이거 될 건데, 근데? 되지 않나? 잠깐만, 이렇게 해놔도 되지 않나? 될 건데, 아마? 되고, 이쪽에서 이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야, 저 여기 칸이 되기 때문에 돼. 근데 왜 놓을까?
아이 소동으로 가자. 야 비켜. 수동으로 깔아주지.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안 되면은 되게 합시다. 아, 솔직히 이거는 좀 뻘짓이긴 한데.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앞에서 이거 다 차 아프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런데 그냥 이래놔도 되겠다. 그냥 이래놔도 뭐 충분히 없겠다. 그 다음에 전신줄 있니? 좋았어. 됐다 집어넣어. 야, 왜 좋은데 받지를 못하니? 아, 그래? 배터샷 먼 거라고? 아, 맞네. 상관없네. 50개씩이 벌써 있어갖고 그런 거네. 맞네. 헤로에는 그렇지. 설계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누가 짰는데. 난 또, 설계가 문제라고, 뭐가 문제인가 싶어. 계속 보고 있었지. 그렇지. 어, 설계가 문제일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내가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이제 하나 만들 거야. 야, 그럼 이럴 필요가 없잖아. 야, 전기 쓸데없이 쓰고 있잖아. 야, 부숴! 어, 회로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일단 됐고, 여기에서 운송배에서 좀 더 만들어주고. 어, 얘 지금 용광로에 벌써 있어서 그러네. 안쪽으로 밀고. 아, 얘랑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하나 더. 오케이, 여기서 어, 이래 놓으면 안 되겠나? 하나, 둘, 셋, 넷. 끝났네. 좋았어, 이제 이 공장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어, 결국에는 이제 중앙에 철하고 이제 구리가 모여지는 거지. 어, 이런 거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어, 똑같이 해먹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좋아, 완벽한 공장이 완성됐다.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드론까지만 타면 되기 때문에 드론 타면 편하거든. 어, 드론을 딱 타는 순간 이제 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 지 혼자 다 해먹어요. 어차피 지 혼자 다 해먹기 때문에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자동으로 돼요. 아, 여기도 이거 뭐냐, 석탄 떼야지. 여기도 석탄을 떼야 되네. 자, 여기서 대충 제가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자. 아, 철이 없어. 철내놔? 석탄을, 그니까 굳이 저 연결을 하면 귀찮잖아. 매우 귀찮다냐. 그러면은 석탄을 수동으로 때려 넣으면 돼. 어,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닌가. 자, 하나 박아놓고, 끝! 끝! 수동으로 박아넣어! 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